자, 의병운동 시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적화시킨 표입니다. 자, 의병운동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 번의 단계로 구분해서 각각의 계기, 무엇을 계기로 의병들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두 번째, 의병장들, 그리고 이제 특징들까지 세 가지 구분으로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의병이라는 분들, 당장 일어나는 분들이죠. 자, 그리고 항일, 반외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집단들 중에 이렇게 반외세적인 성향이 강한 집단들이 몇몇 있죠? 누가 있을까? 농민들이 있습니다. 농민들, 외세들 싫어하죠. 그리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는 그분들, 한때 전성기였던 그분들, 유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둘이 반외세적인 성격을 가지고서 예전엔 서로 싸웠음에도 불구하고 함께하고 있는 거 항일 의병운동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의병들은 이전에도 있었지요. 임진왜란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전에 고려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병자호란에도 있었고, 계속해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보통은 이제 유생이 양반이 이제 지도를 하고, 그리고 농민들이 참여하는 형식으로 기본적인 의병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양반들이 의병장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농민 의병장들도, 서민 출신 의병장들도 등장하기도 합니다. 자, 일단은 을미의병입니다. 몇 년도에,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연도가 생각날 거예요. 1895년이었고요. 을미라는 자가 붙었던 사건이 큰 게 두 개가 더 있습니다. 뭐하고 뭐가 있었을까? 을미사변 있었죠? 그게 계기입니다. 을미사변이 계기였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을미개혁 있었죠? 을미개혁에서 특히 단발령이 가장 큰 원인이 됐습니다. 뭐 그냥 반대만 하는 사람들, 반대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이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많았고요. 우리가 이걸 을미의병이라고 부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의병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저 유생들의 성격에 대해서 유생스러운 모습을 잠깐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성리학 공부하신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지금 유생스러운 특징들이 있어요. 첫 번째 특징, 아래 것들하고 함께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이게 훨씬 더 큰 특징이기도 해요. 왕 말을 정말 잘 듣습니다. 왕이나 황제에 대한 충성심은 그 누구한테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강한 것이 유생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격식을 굉장히 중요시한다는 것도 사실 유생들의 특징이기도 하죠. 그냥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유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의병활동에서 계속해서 보여지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유생들의 특징이라는 것들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의병들의 활동들의 특징들을 좀 볼게요. 그래서 을미사변과 단발령을 계기로 일어났었고, 주요 의병장들 뭐 유인석, 그리고 이제 뭐 이송 이런 분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을 했었고, 뭐 외치는 계기는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 그리고 이제 머리 깎을 수 없었다, 이런 것들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것들이 뭐 사료와 함께 출제된다면 사료에서 을미의병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사료에 뭐가 들어있는다, 국모의 원수를 갚겠다라든지 아니면은 머리를 깎을 수 없다, 뭐 효에 관련된 얘기들이 들어가 있겠죠. 그런 걸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특징, 기본적인 형태를 따릅니다. 유생의병장이 많았고요. 아이고, 의장이군요. 왜? 유생의병장들이 있었고, 자, 그리고 이거는 다음 거하고 좀 반대되는 개념이라 써놓는 겁니다. 유생의병장만 거의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왜냐하면 을사의병 같은 경우에는요, 평민의병장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름 자체가 평민스러운 아저씨들 몇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유생의병장들이 주류였었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농민들이 참여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의병의 형태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유생들이 의병증이다 보니까 이분들 왕말을 너무나 잘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기억하시다시피 단발령 같은 경우엔 중단돼버리죠. 언제? 더 이상 머리 안 깎아도 된다, 단발령 폐지시켜버리죠. 언제? 아관파천 이후에. 그래서 개혁 중단되면서 단발령까지 이제 끝나버리자 어떻게 보면 명분의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거기에다가 고종이 집에 가래요. 그래서 고종의 해상 권고로 그냥 집에 갔습니다. 누구는 갔을까? 유생들은 갑니다. 농민들 갈까 안 갈까?
안 갑니다. 농민들은 왕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기 때문에 농민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활동을 이어가고요. 그래서 이제 뭐 활빈당 활동이라든지 동학농민운동 때도 잠깐 나왔던 얘기죠. 활빈당 활동 등으로 계승됩니다. 물론 이 을미의병 자체에도 동학농민군 때 농민군으로 활약했던 사람들이 다수 참여해 있기도 하고요. 사실 계속해서 의병들은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 의병 활동들이 대대적으로 커지는 시기, 대대적으로 확산되는 시기가 세 번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의병 활동들 이어가게 되는 거고요. 활빈당 활동으로서 농민들은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활빈당이 무슨 활동하는지는 홍길동전에 나오죠. 부자들한테서 뺏어서,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추가되겠지. 친일경찰들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습격하기도 하고 활동들이 이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병 활동이 나는 것은 을사의병입니다. 몇 년도? 1905년도 을자 돌림이죠? 10년 뒤입니다. 그렇다면 정미의병 몇 년도일까? 미자 돌림이지? 1907년도입니다. 자, 그래서 을사의병 얘기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당연히 뭐가 된다? 을사의병, 을사조약 되겠습니다. 자, 을사조약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어떤 의미다? 나라 망했다라는 의미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을사조약에 대한 반발들 쫙 정리해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을사의병 가장 대대적인 반항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최익현이라는 의병장이 계시지요. 자, 이분 여러 차례 굉장히 많이 등장했습니다. 뭐 고종 친정상소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서원 철폐 반대에다가 심지어 이제 단발령에도 반대 운동했었고, 그리고 이제 을사조약 때는 정말 나라 망했다 들고 일어나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의병의 가장 대표적인 분이 유생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많이 이야기되는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때도 따르는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었기 때문에 진압하는데도 골치를 썩였던 것이 최익현 선생의 의병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유생이시다 보니까 이 최익현 선생의 의병을 진압하기 위해서 진위대가 와요. 자, 진위대 어떤 애들이었을까? 벌써 두 번 나왔다. 진위대. 예. 언제? 을미개혁 때 설치됐었고 지방군대였고 그리고 광무개혁 때 증강됐었던 우리나라 군대죠. 즉 얘네들은 무슨 군대다? 황제의 군대입니다. 나는 황제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 나는 일본 애들과 싸우기 위해서 일어난 것이지 황제의 군대와 싸울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냥 무장해제하고 항복해버립니다. 물론 항복한 다음에는 일본 애들한테 넘겨졌고 그 다음에 일본 애들이 대마도 스시마섬으로 귀향 보낸 다음에 거기서 일본 놈들이 주는 음식 먹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스스로 굶어 죽기를 택하시면서 퇴장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사실 활동하는 사람들이 계속 활동해요. 이쪽의 의병들이 이어지기 때문에 시기를 특징 짓는 데 있어서 뒤에는 등장하시지 않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 그리고 이 시대를 관통하는 여러 인물들 중에서 특히 유생으로서 대표적인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개별적으로 잘 알아두셔야 되는 분 최익현 선생입니다. 자, 그리고 평민의병장 등장했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대표적인 평민의병장 이름만 보기에도 여러분들이 아 얘는 평민이구나 느껴질 거예요. 신돌석입니다. 이름에 돌이 두 개죠. 돌쇠입니다.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신돌돌. 심지어 이제 한자로도 이렇게 쓴다. 신, 돌, 석. 자, 돌돌자예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겁니다. 이름에 돌이 두 개인 아저씨 신돌석이고요. 태백산 호랑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백산 어디 있게? 태백산맥 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강원도 제일 아래쪽에 경상북도 제일 위쪽에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열심히 활동하셨던 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평민의병장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좀 다양해진 것이 을사의병 때의 모습이고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들고 일어났었던 것이 을사의병 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의병장들이 있지만은 생략하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정미의병입니다. 자, 1907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1907년도는 순종이 즉위한 해입니다. 순종이 즉위했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고종이 강제 퇴위당했다는 거죠. 그래서 고종 강제 퇴위 그리고 이제 새로운 황제와 맺은 새로운 조약 무슨 조약? 정미칠조약 그리고 다른 명칭은 산일 신협약 새로운 황제 순종과 맺은 조약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협약의 내용이 두 가지 있었죠. 하나는 차관 정치였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군대 해산이 있었죠. 이게 계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의병장들 뭐 여럿 있습니다만은 이인영이라는 마음에 안 드는 아저씨 좀 써놓을게요. 이인영이라는 아저씨 있고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애들 있습니다.
여러분들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이라면은요, 일단 군인들이 집에 안 갔어요. 해산 군인들이 합류합니다. 사실 의병들의 가장 큰 단점은 정식 군사 훈련을 받지 못했다는 것도 있고 무장도 그렇지 못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게 되면서 그 단점들이 어느 정도 보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제 의병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대규모가 돼요. 사실상 연속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갖다 그냥 같이 통합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셋으로 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들에 있어서. 자, 그리고 이때는 무려 이렇게 해산군이 합류하게 되면서 좀 더 조직적이 되면서 의병들이 하나의 연합체를 형성을 합니다. 13도 창의군을 결성합니다. 조선 8도에서 남북도가 나눠지면서 13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이 무려 서울 진공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13도에 의병들이 몽땅 다 모였습니다. 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도 또다시 유생스러운 특징이 3개 나타나는 13도 창의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특징. 이인영이라는 아저씨가 당연히 유생이고요. 유생의병장끼리만 모여요 거의. 평민 의병장들이 이끄는 부대는 안 껴줍니다. 사실 의병장 거의 100명 단위로 넘습니다. 되게 많습니다. 네, 유생 의병장끼리만 모였다는 게 첫 번째 유생스러운 특징. 두 번째, 격식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반란군 따위가 아니다. 그러면서 공식적인 국제법상 교전단체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해요. 각국 영사관에다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란군이 아니라, 반란군 찌끄레기가 아니라 국제법상 교전단체,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하나의 세력이다 라고 요구해달라고 서한을 발송합니다. 격식 참 좋아하지? 그리고 세 번째 유생스러운 특징. 이 아저씨, 총대장입니다. 서울로 진격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제사 지내러 집에 갑니다. 총대장께서 집에 잠깐 갔다 오십니다. 자, 사실 그래서 뭐 일부 도덕 교과서에는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는 것이 이 아저씨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총대장이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아저씨 이인영 있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활동들 했었지만 사실 서울 진공 작전 자체는 실패입니다. 동대문 앞까지 왔었지만은 결국은 이제 일본군한테 밀려서 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방에서 활동을 이어가는데 자, 의병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곳은 어떤 곳일까? 일단 사람이 많아야겠지? 농민들이 많아야 됩니다. 두 번째, 뭔가 일본군의 추격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 산이 있으면 좋겠지요. 이 두 가지를 최적으로 만족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디가 될까? 산으로 따졌을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산, 높은 산 말고 큰 산, 지리산입니다. 그래서 지리산 일대에서 농민들의 활동들이 계속 이어졌다. 즉 호남 지역의 의병들의 활동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그러자 일제가 얘네들을 갖다가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일명 남한 대토벌 작전을 전개합니다. 그래서 남한 대토벌 작전에 의해서 결국 이제 굉장히 많은 의병장들이 잡히고 의병들이 희생됩니다. 그냥 초토화입니다. 의병을 진압하기 가장 힘든 이유, 일반 민간인들과 섞여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냥 민간인이건 뭐건 가릴 것 없이 다 학살해 버렸었던 남한 대토벌 작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살아남은 의병들도 안 되겠다. 여기서 활동하던 우리 동포들 다 죽겠다라고 하면서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해 버리는 결과를 가지고 오기도 해요. 그래서 의병 운동은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계기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의병들 일어나라라는 경문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라 망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럼 언제니? 1905년 을사의병에 관련된 자료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에서는 뭐 한일 신협약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들의 뭐 소위 신협약이라든지 뭐 그런 식의 표현들 등장하고 군대 해산 그리고 이제 고종 강제태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정미의병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자료에서 어느 의병인지 파악하고 시기를 파악하고 특징들을 묻는 형태들의 문제들이 보통 나오는 게 의병운동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의병운동 보셨고요.
자, 다음 얘기, 마지막 주제, 중간에 좀 넘어가야 될 게 있구나. 자, 잠깐 책에서 이제 세 번째 페이지 잠깐 봐보세요. 그 의열 투쟁의 전개, 뭐 설명했던 내용입니다만 책에서 좀 간략하게 보고 갈게요. 을사조약 체결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반발들 중에서 무력활동들 중심으로 좀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을사조약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글이 신문에 게재되었다. 아, 시일리아 방송대국 얘기 들었었죠. 그리고 이제 민영환 등 여러 사람들이 자결로 저항하기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나철, 오기호 등이 오적암살단 조직해서 습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전명훈 장인환이 통감부의 한국 통치를 찬양한 미국인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사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중근 중국 하얼빈에 온 이토 히로부인을 저격해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름이 똑같네요. 칼침 놓으셨습니다.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